창원의 한 초등학교와 차량 속도를 보여주는 계기판이 고장 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민안전처가 점검해 속도 저감 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학교. 과속 방지턱 등 일부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학교 앞 신호등이 설치된 것도 3년 만인 지난해. 과속 단속 카메라는 아직 없습니다. 아찔할 순간이 좀 제법 있어요. 요 보면요. 네. 그 할 때는 시기 달린 차들 많습니다. 30km 이상 달린 차들 많아요. 여기도. 예. 지난 9월에도 5학년 학생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생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양산의 한 초등학교. 개교 뒤 과속단속 카메라를 우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횡단보도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보완됐는데 그나마 학교와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정차 단속하고 방범용 CCTV만 있고 지금 과속단속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더 추가가 되면 학생들 안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남의 스쿨존이 1,200여 개인데 단속 카메라는 51개에 불과합니다. 설치율이 4.2%로 전국 평균 4.9%보다 낮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과속단속 카메라 비용은 한 대당 4천만 원 안팎.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의 업무라며 미루고 자치단체와 경찰은 사실상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설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저는 설치하기 단총이 아닌 좋게 있거든요. 근데 뭐 지원하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서울시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마저 지역별로 수준이 나뉘는 상황. 민식이법을 통해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돼야 하는 이유입니다.